이쪽은 유독 신고가 거래가 많습니다. 왜?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핫했었는데 다시 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반포 60억? 저거 아니지 않아? 너무 비싸지 않아? 차라리 신축들의 강력한 흐름들이 결국은 다시 재건축을 자극하는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잠시 섰잖아요. 편하잖아요, 다비가.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10월 들어오면서 바람이 좀 선선해지고 날이 많이 차졌습니다. 자, 이렇게 선선한 날씨처럼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의 열기를 좀 걷어내고 좀 많이 서늘한 거래량도 좀 많이 줄고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이 과연 다시 거래량도 회복하면서 또 더 높은 시세에 찍히면서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약간 걱정, 어떤 시장에 대한 물음표를 제가 오늘은 좀 현재 시장 상황, 시황을 통해서 좀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작은 변화들, 그리고 그런 어떤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아,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는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고가주택의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알면 시장이 보인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결과만 자꾸 찾아가다 보면은 그 시장의 변화들, 방향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자, 신고가 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단지가 200세대밖에 안 되거나 뭐 50세대 되는 단지들에서 거래가 터지면 얘는 신고가로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동안 거래가 없었다가 하나면 돼도 뭐 2, 3년 만에 한 번 거래가 터져도 신고가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한 단지들의 거래는 신고가의 의미를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신고가 거래들은 그러한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현재 9월에 지금 10월인데 뭐 10월 말까지 가야지 9월 데이터가 다 잡히지만 거래량이 집계가 되지만 9월 현재까지의 9월 신고가 를 구별로 한번 서울에 구별로 한번 모아놓은 것입니다. 건수를. 자,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강남이 41호. 지금 아직 9월이 반밖에 집계가 안 된 상황인데 41호로 굉장히 많은 신고가 거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9월의 신고가 거래를 통해서 특징을 좀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강남구에 가장 많은 신고가 거래가 몰려있다는 점, 고가 거래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에 신고가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평수 신고가 거래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거래가 찍히고 있는 곳이 가장 많은 곳에서 양천구가 거래가 찍히고 있네요. 사실은 강남이 아니라. 자, 여기는 뭐에게 거래가 많을까요? 여기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찍게 됩니다. 물론 그 외의 단지들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목동의 파워가 굉장히 지금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도 여기도 고가 거래가 많다라고 하면 그럴 텐데 바로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 재건축.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으로 인한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짚어볼 만한 게 송파. 가격이 저렴한 동네가 아니고요. 마포 거래가 좀 많죠. 은평. 은평은 좀 예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동이 또 거래가 많은데 여기도 역시 지금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거래가 많고 재건축 아파트들의 거래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대형 평수 거래가 많다라는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의 신고가 거래들이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시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강남 내에서도 강남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강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이 더디던 어떤 단지나 또는 가격 회복이 잘 안 되던 평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갭 메우기 또는 갭 평형 간의 갭 벌리기 장세가 연출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현재 강남에서 신고가가 찍힌 단지 몇 개를 제가 좀 가져와 본 것인데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포에서도 좀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했던 신축단지로 많이들 추천도 드렸던 곳인데, 최근에 거래가 지금 29억에 35평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9월에 거래된 것인데. 자, 그리고 도곡동. 저쪽에 반포나 대치가 아닌 학군지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어떤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착했던 느낌이 있었는데요. 26평, 최근에 29억, 24억 9천으로 신고가를 찍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힐스테이트.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거래가 막 터질 수 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28억 5천에 두 건이나 거래가 9월에 터지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강남 내에서도 지금 거래가 많은 신고가 지역들을 보면 개포에 한 건, 대치에 8건, 도곡 4건, 역삼 3건, 삼성 6건.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쪽에 압구정이나 반포 쪽에서는 반포는 사실 거래가 별로 없어요. 신고가 거래가.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가 거래가 없는데 이쪽은 유독 신고가 거래가 많습니다. 왜? 그동안 가격이 착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너무 눌려있지 않나라고 판단했던 지역들의 강남 내에서도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강남 안에서도 갭을 메우고 있어요. 평형간에도 너무 가격이 착했던 대형은 30평대의 9평이나 20평대의 어떤 평수에 따라서 그 위평대가 갭을 벌리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갭을 맞춰가는 어떤 장세라는 것이고요. 강남과 마용성의 갭을 맞추기가 끝나면, 마용성도 지금 마포나 성동도 거래가 신고가가 많은데, 이러한 지역들 갭 맞추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 내에서도 다시 중저가, 갭을 다시 메꿔가는 어떤 모습으로 갈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 있다. 거래 흐름에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 9월의 신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두 번째. 23년 상반기와의 기시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4, 5, 6월에 사실은 강남에서 신고가가 계속 터졌었어요. 거래가 많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압구정, 유독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 그렇게 압구정이라든가, 뭐, 몇몇 지역들이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뭐, 약간 이제 2023년 뭐 9월, 10월 넘어가면서는 좀 거래가 주춤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24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찍어주는,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와 지금 모습이 되게, 어떤 유사한 느낌을 제가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좀 보죠.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많은 단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강남구와 양천구,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많은데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짠. 네. 23년 6월 구별 신고가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잘안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더 비교해보면. 자, 거래가 많은 구를 제가 다 색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서초구가 워낙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서초구에서 터졌었는데 이때는 2023년 6월에는 이때는 신고가가 서초구에서 지금은 많이 터지지 않아요. 왜냐? 이미 6, 7, 8월에 다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서초는 거래가 신고가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강남 거래 많았던 거 동일하고 성동도 거래가 많았구나. 성동 거래가 많네요. 그리고 은평 거래가 많았구나. 뭐 여기는 좀 소형 단지들의 거래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 마포 이때도 거래 많았네. 송파 거래 많았네. 그리고 양천 이때도 거래가 많았고 목동 재건축도 거래 있었죠. 영등포, 네, 여의도가 거래가 그때도 굉장히 많았고 뜨거웠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하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 2023년 6월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한 단계였고, 이 뒤로 이어지면서 7월, 8월, 9월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장이 뜨거워졌다가,
약간 하반기 끝자락에 조금 약간 눌려 있었던 것이 올초 들어오면서 막 거래가 회복하면서 올라갔던 환경이었거든요. 이 시점을 지나서 상승 장세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거래량 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거래가 4,000건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3,000, 4,000, 3,400건, 3,800건이 6월에 찍힌 거래량이었고, 그 뒤에 8월에 3,800건을, 899건, 그래서 4,000건을 거의 찍었던 수준에서 거래가 다시 좀 내려갔었던 환경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9월에 지금 집계가 좀더 되어 봐야 되지만, 3,500건에서 4,000건 정도 거래가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거래량 속에서 시공가 거래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제가 말씀드렸는데, 압구정에서 2023년 6월, 7월, 5, 6, 7 굉장히 뜨거운 압구정이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지금 다시 보더라도, 네, 여름에 한번 굉장히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신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찍고, 또 다시 신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찍고, 신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찍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압구정만 보더라도, 아, 그때 굉장히 핫했었는데 다시 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걸까요? 현재 시장이 거래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어떤 상승의 어떤 발판이 됐던 압구정의 신고가 거래, 그리고 강남권의 거래, 목동 쪽의 거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장을 끌어왔었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이 유사한 거래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2023년 시장의 흐름의 상승장을 그 압구정이라든가, 상반기에서 여름 넘어간 시점에서 어떤 흐름을 이끌어줬었다면, 현재 역시 그런 순환되는 모습으로 다시 그런 거래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신고가 찍어주고 갑자기 시장이 꺼지게 너무 환경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도 약간 이렇게 신고가 거래되고 나면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딛고서 결국은 다시 크게 회복해 나가는 장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9월 신고가 거래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재건축. 압구정, 대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잠실 쪽 5단지, 그리고 뭐 진주, 뭐 여의도, 목동 이런 곳에서 신고가가 수출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죠. 대치 성경, 네, 성경 지금 신고가를 9월에 찍어줬습니다. 43억 5천에 45평이 거래가 되면서, 그리고 대치동 은마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서 다시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28억 8천에 신고가를 35평 찍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30억 4,590. 자,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의 우리가 바로미터 흐름을 읽어가기 굉장히 좋은 단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 모두 재건축. 여기뿐 아닙니다. 신촌, 장미, 그리고 우성. 많이, 거래가 터지지 않았던 대형 평수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중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신고가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여의도 재건축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시범단지 3위, 간양, 대교, 그리고 삼부까지 해서 공작까지 모두 다 신고가를 9월에만 다 찍어줬고요. 여기만 있으니까 아니죠.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 1, 2, 3, 4, 5단지, 그리고 뭡니까? 8, 9, 10단지, 그리고 14단지까지 모두 다 신고가를 9월에만 다 찍었다라는 거예요. 다 재건축 단지들이죠. 자, 이게 뭘 시사할까요? 이 재건축 단지가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요, 재건축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투자에서 앞서가시는 분들, 투자성에 대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인데, 작년 6월은 그걸 알고 계셨던 분들이 먼저 선진입하셨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의 재건축 시장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가 뭘 경험했어요? 올해 계속 느꼈던 거, 얼죽신이라는 걸 경험했었는데, 이 얼죽신에 이어서, 얼죽신, 와, 반포 60억? 저거 아니지 않아? 너무 비싸지 않아? 차라리 반포에 재건축을 선택하는 게 낫겠어. 내지는 차라리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을 저렴하게 선택하는 게 낫겠어라는 수요층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걸 먼저 아시는 분들이 선진했던 시장이라면 올해 들어와서는 신축들의 강력한 흐름들이 결국 다시 재건축을 자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재건축 단지가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럼 또 자극을 받습니다. 어디? 재개발. 그리고 구축, 리모델링들이 또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끊겼다면, 끝났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추신해서 다시 재건축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공을 계속 넘겨주고 받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거래량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9월 신고가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 고가 주택에 신고가가 유독이 몰려 있다. 고가 주택. 그죠? 지금 제가 대부분 말씀드린 거는 강남 3구라든가 뭐 목동이나 이런 재건축들이긴 하지만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아까 개포에 있는 뭐 신축들도 가격이 좀 착했던 단지들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딥니까? 성동구. 정말 거래량도 많았고 시세도 많이 올랐던 성동구인데 여기 역시 아직까지 9월인데도 또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옥수 파크이스도 33평이 20억 8천에 거래가 됐고 옥수 하이츠도 42평 큰 평수가 28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서울숲 푸르지오 그리고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이런 곳들이 지금 거래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수죠. 성동구 성수에 있는 트리마제 그리고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지금 신고가가 다 나온 상태이거든요. 자, 다 가격이 어때요?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15억, 16억을 넘어가는 그리고 뭐 재건축 단지들 강남 단지 같은 경우에는 5, 60억을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는 이런 환경인데 왜 이런 환경이 나오게 됐냐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출 규제 타격이 적은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신고가, 고가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출 얼마 제한을 한다고 해서 크게 타격받지 않는, 물론 이거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교적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 소득이 높은 분들이,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네.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좀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에서 조금 유리하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수요층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대출 규제 타격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역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뭔가 거래가 끊길 만한 어떤 이 시장 자체 에너지가 빠진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떤 거래가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버린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 일시적인 규제, 지속될 게 아닌 일시적인 규제로 인해서 매수세가 위축이 됐고 그런 이런 매수세의 위축으로 인해서 일부 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출의 규제에 의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충분히 쉽게 넘길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이런 장세를 이용해서 매수를 신고가 내가 예를 들어서 56억에 살 것을 55억에 56억이라고 호가를 올리고 있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호가를 낮춰서 신고가지만 55억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 규제가 풀리면 이 거래량 감소라는 이 부분은 충분히 지나가는 과정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규제가 풀리거나 내지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이 상황들은 또 바뀌어지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좀 한번 짚어보면은요. 현재 시장 자체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이 매수하는 수요층을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한 타격이 없는, 타격감이 1도 없는 분들이 신고가에 있는 아파트들 신고가로 매수를 하시는 중이고요. 결국 이거는 시장 자체의 에너지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거래의 눌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거래의 면면을 보면은 마치 2023년 상반기와 그 여름을 이어가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리딩하는 어떤 지역들의 거래가 터져주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래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승장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게 뭐야? 재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의 특성, 이 상품성의 어떤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신축
가격 높은 곳, 이걸 무조건 찾아가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수요가 전환되면서 재개발 내지는 구축,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면서 시장 전반으로 다시 번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신고가만 딱 집어넣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외부 전수에 대해서도 금방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큰 방향을 놓칩니다. 우리는 그큰 방향성에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기회이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달리고 있는데 막 달리는 차에 막 뛰어가서 올라타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차가 잠시 섰잖아요. 편하잖아요, 타기가. 그러니까 뭐 이게 차가 뒤로 후진하는 게 아니라 잠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때 딱 타시면 좋은 타이밍인데 이 시기를 마음이 쫄아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만 짚어본다고 해도 우리가 방향을 좀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선한 시기에 임장 열심히 다녀보시고 이렇게 데이트 삼아 산책 삼아서 여기저기 좀 많이 보시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